아주 건강해 보이죠? 이게 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서로를 챙긴 덕입니다. 아, 하나같이 다 밝아요, 참. 네. 아우, 드디어 먹네요, 이 삼겹살. 자,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. 그래서 저까지 덩달아 바빠졌습니다. 열 명이 다 앉을 수 있는. 얘들아, 기다려. 내가 고기 열심히 굽고 있어. 아이고, 속도 없는다다 그냥.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반찬 투정 한번 없이 잘 먹고 잘 자라주는 신남매. 부부는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. 아버님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 어떤 존재예요? 항상 힘. 힘이 그 아주 든든함. 네. 예, 맛있게. 보기만 해도 이제 흐뭇하고요. 그럼 짝꿍은 어떤 존재? 최고, 그 사랑하는 존재. 그 네.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항상 미안하고. 우리 열심히 살면 되겠죠. 몸 건강하고 술 좀 줄이고. 그럼 돼. 일거리 좀 많고 그러면.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. 하는 건 누군가에는 즐거움이고 또 누군가에는 그리움이고 누군가에는 행복입니다. 자, 그 인생 버스는요?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갑니다. 10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하면 얼마나 든든한 마음일까요? 참 아버님이 아이들이 있어서 힘이 난다고 하셨는데 평생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버팀목, 비타민이 되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밝혀야 될 사실이 네. 신남매의 엄마 있잖아요. 네. 엄마의 친언니가 아이가 6명. 그래서 양쪽 자매가 모이면 아이들이 16명이라 어디 한번 놀러 가려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야 된다고 합니다. 야. 이 땅의 모든 다둥이 가족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골 버스 타고 한 가족만 만나도 다 만나겠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고 다복한 소식 가득 안고 내일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...하신 분들께는 웅트리 강 와사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.